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 스노보드 팀라이더 유관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올 시즌에 사용할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제가 사용하게 될 보드는 GNU의 RC-C3라는 모델이고요. 이 모델은 일단 캠버는 C3 캠버로 W 캠버인데 거의 전 캠버와 흡사한 그런 캠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키가 176에 몸무게는 66kg고 사이즈는 54.5에서 55를 타고 있습니다. 또 이 GNU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물결 엣지인데요. 이 물결 엣지 덕분에 라이딩 시 엣지 그립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이제 칼도 이제 톱니 모양으로 생긴 칼이 더 잘 썰리듯이 이 GNU 보드의 엣지도 그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로프에서 눈을 보다 확실하게 누를 수 있고 엣지 그립력이 다른 보드에 비해서 훨씬 우수합니다. 이 보드의 플렉스는 한 7에서 8 정도로 조금 하드한 편이에요. 그래서 큰 키커를 타시거나 급사에서 라이딩을 하시거나 뭐 파이프 이런 데서 올라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. 데크가 이렇게 하드한 모델의 경우 데크 탄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라이딩 시 묵직감 때문에 이 보드에서 틀어짐이 눈에서 틀어짐이 조금 덜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GNU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윈 팩토리 공장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. 이 보드는 이제 신터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력이 굉장히 좋고 왁스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보드는 또 쉐입이 전 캠버에 이제 트루트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위치 라이딩을 하셔도 뭐 자기 스탠스 라이딩을 해도 똑같은 노즈와 테일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하게 될 보드는 GNU의 헤드스페이스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GNU의 대표적인 라이더인 프레스트 베일리 선수가 파크라이딩이나 뭐 이제 스트릿 라이딩을 할 때 주로 즐겨 찾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의 경우도 똑같은 C3 캠버로 전 캠버에 흡사한 캠버를 가지고 있고 플렉스는 한 4, 5 정도로 조금 소프트한 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밌게 놀 때 뭐 파크라이딩을 하거나 그라운드 트릭을 하거나 뭐 지빙을 하거나 그냥 스몰 점프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타는 보드입니다. 이제 GNU 보드는 다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마그네틱 트랙션 엣지로 이루어져 있고 요 엣지의 장점은 이제 활주할 때 엣지의 그립력이라던가 조금 이제 미세하게 흔들리는 부분을 잘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요 모델도 똑같이 신터드 베이스로 되어 있고 신터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력이 좋고 이제 왁스의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는 주로 파크 라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루트윈 모델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요 모델도 이제 트루트윈으로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.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게 될 바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. 이 모델은 이제 벤트메탈 액션이라는 모델이고요. 요 헤드스페이스 랑 디자인이 똑같이 나왔어요. 이 포레스트 베일리 선수의 이제 뭐 시그니처 모델인 것 같은데 이제 요 벤트메탈 액션 바이닝의 장점은 저는 이 알루미늄 마체의 내구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 망가지고 잘 잠가지고 잘 풀어지고 이 토우 스트랩이 앞쪽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 부츠하고 그립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잘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제 벤트메탈 바이닝 같은 경우에는 풋패드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랜딩 시에 충격 완화에 엄청 좋고 오랜 시간 이제 바인딩을 신고 있어도 발 아픔이 조금 최소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요 바인딩은 플렉스가 6자리로 딱 중간보다 살짝 위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서 사용하셔도 올라운드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벤트메탈 바인딩 같은 경우는 툴이 없어도 이 큐브가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라운드 트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이백 각도를 툴 없이도 손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이 액션이란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또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델은 이제 니데커의 리프트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작년에 제가 신었었고 저는 조금 소프트한 타입의 부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 부츠의 플렉스는 제가 알기로 한 5,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었을 때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토우나 힐 쪽 걸린 부분이 이제 실밥이 아니라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인딩과의 결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게 좀 밀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장점은 눈이 잘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비싼 이제 고급 부츠에만 들어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프트 모델에는 이 앞뒤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더블 보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밑에 쪽과 위에 쪽을 따로 각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요 부츠의 이너 부츠 같은 경우는 실버 레벨의
이너우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샵에서 이너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어도 이너가 제 발에 잘 피팅이 될 수 있게 성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있습니다. 제가 올해 사용하게 될 데크, 바인딩, 부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드렸고요.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장비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도 다치지 마시고 모두가 많이 늘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이상으로 보드코리아 스노우보드 라이더 유건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